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비올입니다. 오늘 주가 2.3% 반등 보여줬고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 드렸던 요 가격대, 이 경계 라인이죠. 여기 상단, 다음에 하단, 이 위에 이제 9,000원 가격이 있는 거고, 요 구간을 한 구간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를 찍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건 사실 이때 만들어진 음봉은 그 파업 이슈.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이 미국 수출에 좀 제한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동반 약세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또 임금 협상을 위해서 파업을 또 중단한다라고 이야기가 오늘 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다 같이 또 반등을 보여줬고요. 다른 거 없죠. 지켜줄 자리 그냥 지켜준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도 추세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냥 지지라인 맞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물론 기관 쪽의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투 외국인. 예, 외국인 금투가 일단 오늘 가격을 좀 끌어올려줬고 이쪽에서 매도만 안 나오면 돼요. 만약에 지금 비율을 끌어올려줄 의지가 이쪽에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날은 매도가 나옵니다. 왜냐?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기금 보험 투신은 금투랑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독단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할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같은 날 매도를 팡팡 쳤겠죠. 하지만 그런 움직임 나오지 않았고, 다시 또 다음 주 9,000원 위로만 올라주면은 이거는 위로 올라오는 추세. 고점을 넘어가는 그 캔들을 한번 만들어줄 확률이 높겠죠. 이게 밑에 있다 보니까 지금 되게 뭐 주가가 막 아래쪽에 박혀 있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 그냥 올려나가는 우상향의 단기 추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시장도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뭐 시장이 흔들리고 뭐 시장이 분위기가 좀 애매해도 그 안에서 강세를 가져가는 날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지수 영향만 받는 종목들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오늘 키움 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수 쪽에는 아예 찍히지도 않았죠. 2시에 22,000이었기 때문에 오늘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키움 쪽으로만 해도 한 4만 주, 5만 주 정도 사이로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여기에도 개인 10만 주 매도가 찍혀 있죠. 수급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 가격도 딱 지지라인 그냥 기술적으로 찍어줄 자리 찍어준 다음에 반등을 보여준 거라 이제는 다시 또 9천원 넘기는 양봉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한 번만 보여주면은 그러면 다음 양봉도 그대로 이어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에는 확실히 파업 이슈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결이 이제 또 됐기 때문에 중동 쪽에 뭐 분쟁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미국 쪽 수출에는 영향이 없죠. 네, 그래서 기존 관점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추세는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흐름 쭉 유지해주고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뭔가 관점을 바꿀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하단 추세는 넘겨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이 영역에서만 주가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위로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쉬는 날또 많을 때는 더더욱 저희가 일정 정리해드리고, 이슈 뭐가 중요한지 안내해드리고, 귀찮은 것들 다 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참고 많이 하시고, 활용도 많이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무료 수익 종목도 이쪽에 안내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그 종목들도 같이 매매하시면, 진짜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들어오시는 방법은 요 링크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눌러주세요. 이게 주가 뭐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늘상 있는 일인데, 음봉 나온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양봉 나온다고 또 엄청 좋아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 흐름. 에 따라서 우리가 좀 가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 관점. 네,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한 그렇게 큰 분량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